조선 전기 한양 백악산 자락의 어느 서당 한 선비가 문을 열어놓고 글을 읽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선비는 잠시 글 읽기를 멈추고 가만히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창문 사이로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한 냄새가 들어와 코를 찔렀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살피니 저 너머 집 모퉁이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기다란 감색옷을 발까지 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바닥까지 들이온 누군가였다. 누구시오? 선비의 물음에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참을 수 없는 노린내가 다시 한번 코를 비틀었다. 가만히 있어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악취였다. 선비의 흐릿한 시야에 그것에 눈이 들어왔다. 고리처럼 빛나는 두 눈은 그를 뚫을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앞으로 와라. 선비는 정신을 부여잡으며 미동도 않는 그것을 무겁게 꾸짖었다. 내가 만약 도적이라면 우리 집엔 아무 물건도 없다. 만약 귀신이라면 사람과 귀신의 길은 다른 법이니 속히 떠나거라. 선비가 말을 마치자 돌연 찬바람이 불었다. 그러자 형체는 사라지고 향한 곳을 알 수 없었다. 후각은 인간의 오감 중 가장 예민한 감각이다. 보이는 것은 숨기기 쉬워도 냄새를 숨기긴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냄새와 관련해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로 귀신을 냄새로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귀신과 가까워지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 마지막 죽음의 냄새가 영혼의 배기 때문이다. 이러한 귀신의 냄새를 귀치라고 한다. 귀치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한다. 앞선 이야기는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 기록된 것으로 조광조가 사사받자 벼슬을 단념하고 응거했다는 성수침이라는 인물이 북악산의 서당에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귀신을 목격했다는 기이한 이야기다. 괴력난 신을 배척한 유자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록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인조시대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정백창이라는 인물이 남긴 이야기다. 그가 젊었을 적 암자에 들어가 공부를 할 때였다. 그날 그는 여느 날처럼 법당 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곳은 승려들의 말소리를 피해 그가 종종 피신 오는 곳으로 불가의 의무를 보관하는 굴 앞에 놓인 작은 공간이었다. 그렇게 책을 읽은 지 2시경쯤 되었을까. 불현듯 코를 찔러오는 악취에 그는 책을 놓치고 말았다. 시야에 책이 사라지고 대신 앞쪽에 있는 굴 속이 보이자 그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하였다. 굴 안에서 누군가 가만히 엎드려 그를 빤히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섬뜩한 청홍빛을 띠는 정체불명의 형체는 눈은 튀어나오고 코는 찌그러졌으며 입꼬리는 귀에 닿고 머리카락은 날개처럼 위로 솟아있었다. 더불어 그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란 살면서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그는 두려움에 오금이 저려왔다. 하지만 짐짓 태연자약하며 떨어진 책을 주워들고 다시 읽는 채를 하였다. 그러자 요기는 나아오지도 물러나지도 않고 한참 동안이나 그를 노려보았다. 조금 후 승려 한 사람이 법당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계셨습니까? 이에 선비는 그제야 가만히 눈을 들어 굴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형체는 뒷걸음질하며 천천히 구멍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모습과 함께 냄새도 자취를 감추었다. 이 이야기뿐 아니라 조선 중기 함경북도 일원에서 사또들이 부임하는 족족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 이 냄새 귀신의 소행이었다 전해진다. 이 사건은 조선 후기의 문신 임방이 자신의 책 천예록에 기록한 것인데 그는 이러한 냄새 귀신을 일컬어 취생이라 하였다. 냄새쥐, 재앙생, 즉 냄새나는 재앙이라는 이름의 이 귀신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형체는 안개와 같다 전한다. 형체가 뭉쳐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어 냄새로 사람을 해치고 빛을 내뿜는 두 눈을 가졌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 취생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일까? 다음은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천예록의 또 다른 기록이다. 조선 전기, 나라가 태평할 때 이름난 재상인 하연은 금천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후손들은 하연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 대대로 살았다. 하루는 그 집 여종이 곡식가루를 내오고자 오랫동안 다락에 있던 항아리를 꺼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었는데 그녀는 안에 든 것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사람들이 가보니 항아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이 든 듯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이에 집안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항아리를 던져 바닥에 깨뜨려버렸다. 그러자 깨진 조각들 사이로 웬 흉측한 물체가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본적없이 기괴한 생김의 뱀이었다. 그 길이가 어찌나 긴지 놈의 몸뚱이는 항아리 조각 사이에서 끝없이 흘러나왔다. 놀란 집안 사람들은 장대를 들어 뱀을 마구 때려 끝내 죽여버렸다. 그리고 장작을 쌓아 흉측한 뱀의 시체를 올리고 불을 붙였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뱀의 시체가 올라간 장작 더미에서 지독한 악취가 올라오더니 안개가 집안 가득 퍼지는 것이었다. 그 안개에 닿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피거품을 물며 쓰러졌고 집안 사람들은 끝내 모두가 죽고 말았다. 그렇게 그 집은 흉가가 되어 버려지게 되었는데 오래지 않아 저절로 불이 일더니 온통 타버리고 빈터만 남게 되었다. 그곳은 지금도 흉가터로 전해져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렇듯 취생은 원한을 품은 사람이나 짐승이 죽으며 냄새를 띤 귀신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수침의 일화로부터 정백창의 이야기, 함경도 일원의 사건까지 수백 년을 두고 등장하는 이 기이한 귀신의 목격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목격하는 사람마다 그 냄새를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성수침은 그 냄새를 노린내가 난다 회고했고 함경도의 원은 고기 썩는 냄새라 했다. 그렇다면 이렇듯 이 귀신이 생김새는 같되 그 냄새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귀신의 냄새에 대한 이야기로 유추할 수 있다. 알려지기로 귀신은 저마다의 냄새를 간직한다고 한다. 그들이 죽을 때의 냄새가 영혼에 배어드는 것이다. 예컨대 칼에 맞아 죽은 귀신은 피비린내가 나고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하수구 냄새나 수채 냄새가 나며 복상사한 사람은 땀 냄새가, 목이 졸려 죽은 사람은 지린내를 풍긴다고 한다. 또 구린 냄새와 단 냄새는 각각 역병과 무엇인가에 부딪혀 죽은 귀신의 냄새라고 한다. 이렇듯 원한 품은 귀신은 각자의 최후의 냄새가 영혼에 배어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그 냄새를 풍기게 되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최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치는 귀신의 최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이자 사자가 내는 마지막 목소리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기록되었던 취생들은 지금도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까?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냄새가 난다면 그곳은 취생이 머무는 곳일지도 모른다.